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이번 주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선한병원 공공의료단의 정성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지금 뭐 선한병원, 여기는 그 이름 그대로 서울에서 그 서남 쪽에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 서울특별시 선한병원은 일단 선한권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네. 노인성 질환의 전문적 치료와 네.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네. 그리고 선한권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 서울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취약계층 이외에도 뭐 일반 지역 주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일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도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강좌나 심폐소생술 강의 네. 그리고 시설 종사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내혈관 튼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선한병원의 공공 의료 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서비스들을 얘기 드리면 일단 우선 뇌혈관 튼튼 사업이라 함은 네. 서울시의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보건소에 그 대사증후군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만 50세 이상의 대사증후군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에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전액 지원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서울 시민 5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을 앓게 될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뇌혈관 튼튼 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그 질병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혈관 상태를 확인하여 자기가 이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서남 건강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선한 건강 안전망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의료 응급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제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 예. 네. 일단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구청 이런 지역 기관에서 저희 쪽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그 의료급여 환자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환자분들, 저소득 건강보험 대상자들을 저희에게 의뢰해주면 예. 선한병원에서는 외래, 입원,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병원이지만 네.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네. 거기서 이미 선제적으로 딱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골라서 네. 이제 바로 병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병원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복지 서비스까지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조정하고 연계해서 그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더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연계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저희 병원 자체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네. 그 복지 서비스라 하면 이분이 이제 앞으로 차후에 혼자 살아가기 어려우시다면 시설 쪽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예. 아니면 식사를 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도시락 배달 사업이 혹시 제공 가능한 게 있진 않은지 예. 확인해서 연결해 드리고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자리 센터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그런 통로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네. 아주 차별화된 그런 의료 서비스 또 네. 복지까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네.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일단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예. 차별화된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 선한병원에서는 또 다른 병원과 다르게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로 특수 취약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건강안전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특별시 그 2017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35.8%가 저희 선한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그렇죠.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큽니다. 아하. 보시다시피 이제 그 건강 상태 인식 자체가 일반 국민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치료 경험이 뭐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훨씬 높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뭐 특화된 서비스가 없다면은 병원 자체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군요. 네. 그래서 지역 하나센터랑 저희 선암병원이 연계를 해서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병원 의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암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의료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잖아요. 그쵸. 아프신 다음에 큰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공공의료 서비스도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100세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센터는 서울에 있는 13개 시립병원 중에 유일하게 선암병원에만 있는 센터이고요. 이 이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세 건강 검사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분이 이제 차후에 평생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소개해 주신 건데 이렇게 높은 사업들을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혹은 뭐 6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그야말로 더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러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일단 저희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저희 전문 인력들이, 간호 인력들이 직접 24시간 케어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서비스들은 진짜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병원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좋겠죠. 사실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민간 병원들 보면 간호사들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간병의 의무가 개인한테 다 넘어가고 개인들이 다 그걸 뭐 자기 일 뭐 못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간병인들한테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 또 선암권 주민들에게 뭐 당부 말씀이라든가 또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 외에도 저희 서울특별시 선암병원에서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치매 관련 사업이라든지 무료 진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암권 지역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성을 더 발전시키고 질도 향상시켜서. 더 노력하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선암병원의 공공의료단 정성민 팀장님. 이 전문의라고 하셨죠? 네,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정성민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